오늘 밥 먹는 거 확인하고. 네. 이런 히스토리가 좀 중요한 게 구토는 이제 증상이지 병이 아니기 때문에 구토를 유발할 수 있는 증상은 굉장히 많거든요. 제일 경계해야 될 중에 하나는 이제 이물. 어제랑 그저께 토하고 오늘 안 토이고 먹었다라고 하면 그냥 위염이나 위궤양, 위에 불편함이 있어서 토한 걸로 의심이 돼요. 그래서 지금 제일 간단하게 하면 구토를 멈추고 속을 편하게 하는 주사고요. 간단하게 3-4일 정도 약을 먼저 써보고 만약에 하루나 이틀 보는데도 구토가 계속 지속이 되더라 그러면 그냥 바로 와서 엑스레이 찍고 수액 맞으면서 컨디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호주 저번에 얘만 안 왔었잖아요. 네. 해볼까요 오늘? 피 뽑아서? 찍혔어요? 아유, 잠깐만 기다리시면 좀 엄마의 온기를 좀 보죠. 많이 좀 진정이 될 거예요. 아 이게 또 팔이 이게 뭐냐 아가야. 조금만 더 한 1cc만 더 뽑으면 될 것 같은데 발톱을 안 깎고. 아 됐어 그만하자. 됐어 자 발톱 좀 깎아줄까 아가? 진짜 싫어. 이제요? 그래서 얘만 못 깎고 있는 거야. 그럼 엄마가 못 깎아놓을 정도면 되게 싫어한다라는 얘긴데. 됐다 다리 한번 해보자. 아유 미안하다 야. 대신에 아픈 주사는 안 넣게 오늘. 그래서 엄마도 아까 바로 피가 났나? 야, 너 진짜 멘탈이 좀 나갔다, 진짜. 어떡하냐, 표정이. 응? 다 있어, 다. 엄마는 아까 손 어때요? 괜찮으세요? 괜찮아요. 엄마도 많이 지켜보셨구나.